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청이가입니다. 자, 금일 날짜는 2024년 2월 12일 월요일이에요. 저도 무사히 고향 갔다 왔고요. 자, 이번 영상 내일자 어떤 일정과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가 영상을 드릴 건데, 자, 연휴 기간 동안에 사상 처음으로 푸틴이 종전, 휴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 전제 조건이 붙어 있죠.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서방 국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전제 조건 달았지만, 또 푸틴이 자기 점령하고 있는 데서 점령지에서 철수 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후속 이야기는 안 했지만, 일단은 먼저 포문을 쏘았죠. 여기에 대한 하답이 젤렌스키나 또는 미국이나 서방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관련주가 아마 데모나 SY가 많이 올라갈 것 같고요. 자, 구정전에는 제가 한동훈 관련주, 설전에는 한동훈 관련주 봐야 된다 해서 대상 우선주와 와이드 플랜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톡방 다 드렸고, 와이드 플랜이 많이 올라갔고요. 또 하나 더 제가 또뭐 드렸습니까? 바로 여기 카톡 이미지 떼어 드릴 건데. 젠베스 링크를 들었잖아요. 추천하고 난데 24%가 올라갔는데, 저희들이야 뭐 상승배 통과되고 난 뒤에 팔았으니까 10% 수익 실현했네요. 자, 그럼 내일자 어떤 일정을 봐야 되는가 영상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바쁘네. 일단 박스 뜯었고 복사를 해야겠네. 외장하드 4개를 동시에 복사 뜨는데, 이게 외장하드예요. 다 넣어가지고 보시면 보시면 순서가 1비치부터 시작해 17비치, 강연의 중기주, 상황별 매매, 국가 급락했다, 또는 작전 투자법,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다, 상황별 매매에서 조건 검색 시 공시 보는 노하우나 고점 연구, 상한가 매매법, 조건 시의 낙점 매매, 기사 매매, 주식 투자 기본을 클릭하면 현재 가창 보는 노하우하고 재무제표 분석, 전반지 매매 플로우, 그런 매매라고 그래요. 절대 매도 비치급, 이런 상황의 매도를 반드시 쳐야 된다. 심화 과정 클릭하시면 작전주 고른 노하우하고 장외 정매 기법, 기본편, 심화편, 합수파 매매법, 패턴 매매 클릭하면 부위 계곡자, 갈매기 패턴, 레간자 패턴, 한말 실자도 똑같이 자료가 다 있습니다. 10권 정도 분량이거든요. 심화 과정을 들으니까 그때 안온 것이 너무너무 후회되고요. 훨씬 더 재밌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강의를 듣는 모습 보고 정말 너무 놀랬어요. 아주 저한테는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준서 투자으로 치시면 화면창과 같은 이미지가 보입니다. 여기 스크롤바를 쭉 내리면 주식 레이더가 있어요. 클릭해 보겠습니다. 2월 13일자 제가 세 종목 캄투스와 우진엔텍 QRT를 세 종목 가져왔고요. 제가 11월, 12월을 리딩을 아주 잘했고, 회원님 수익을 아주 많이 내줬죠. 원금 복구반. 뭐 12월, 11월 좋았는데 1월달에 좀안 좋았어요. 제가 또안 좋을 때안 좋다. 원고 복구반이나 방송 기프반 가입하지 마라 말씀드리고, 찌라시 반 좋다고 그랬고, 지금 제가 일주일 전부터 제가 또 감이 좋다 해서 좀잘 따라야 했고, 이름을 제가 수십비자 반으로 바꿨습니다. 초보용이고, 수십비자 반은 무엇입니까? 일단 타 사이트 달리 손실 나든 수익 나든 100% 진실 보고하겠다. 여러분들의 손실은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라는 안 친다. 그 작은 종목 추천 안 합니다. 하루 10개 추천해서 한두 개는 올라가는 것만 광고하는 거, 그따오 짓안 하겠습니다. 아침에 한 시간 정도만 할 거고, 그것도 아프리카 방송, 카톡, 장중에는 가급적 안할 겁니다. 그주 리딩 시간은 9시 또 10시, 그리고 종가 매매 3시 이후에, 그 시간에 리딩, 상한가 마감한 거, 시간에 약세, 또는 시간에 하한가 간 거. 급등주로 손절가 4%만 잡고, 3일선 들고 가지 말고, 4회 종목 이상 하지 말고, 손절가 4% 잡기. 매집주는 주제를 보고 중기로 들고 가는 종목인데, 투자금 많은 분이거나 해칭 차원을 사시고, 직장인들 하시고, 투자금 3천만 이하는 매집주 하지 마십시오. 자, 6개월에 240만 원이니까 한 달에 40만 원이에요. 그럼 한 달에 약 20일이잖아요. 그럼 하루 약 2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가입 한번 입장에서는 인풋이 40만 원이잖아요. 그 40만 원 이상 더 벌면 되는 겁니다. 제가 잘할 때는 아주 잘하거든요. 하루 2, 300씩까지 따지 않습니까? 못할 때또 개처럼 못하니까, 못할 때는 못한다 말씀드릴게요. 뭐 존나게 못할 때 표가 납니다. 그때 보수제 방어제 매매하시면 되고, 가입 문의 저 번호로 주시면 되고, 일단은 설전에 우진엔텍 4% 수익 실현에 7% 추가 상승, 와이드 플랜은 14% 수익 실현, 매도 유예 6% 추가 상승, 젠백스 링커
10% 수신했고 매도 이후에 13% 추가 상승하였습니다. 자, 지라시바는 중소 이상이에요. 중소 이상이라서 종목이 하루 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선별할 수 있고 또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이 가입 가능해요. 레벨이 되는 분 고수익을 위한 반이다. 지난주에는 하나손해보험 제조원에 이렇게 수신을 했다. 직장인 반은 말 그대로 클릭해 보면 최근에 이제 메가MD 팔고 난 뒤에 한 번도 수신 안 나갔거든요. 그렇다 막 물리고 그런 건 아닙니다. 추천 종목 자주 안 한다. 문자로 나간다. 이게 특징이고요. 자, 내일자는 제가 세 종목까지 왔는데 캄투스가 이제 K뱅크 상장 이슈예요. 하락 구간 모아 갈 만하다. 우진엔텍 설 전에 완전 신고가 맞췄다가 급나간다. 쉘에 급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장에 좀 밀릴 때 29,800원까지 모아서 손절가 3% 잡고 슈팅시 매도하자. 이거는 급등주 구비치기예요. QRT 우리가 지난주에 종가에 매수한 종목이거든요. 그 이연타 기법이에요. 이연타 기법은 신규주 기법이 또 통하는 건데 같은 패턴이 한 번 더 데자뷰가 되더라. 이게 이연타 기법인데 24,500원부터 25,000원 사이 매수해서 손절가 3% 잡고 슈팅 줄 때 매도하자. 이런 기법이에요. 차트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캄투스예요. 일봉을 보시면 최근에 별로 크게 변동성이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지지가 되는 21선하고 지지가 되는 그런 모습 보이고요. 기관이 좀 수급이 보이고 외국인도 좀 들어오고 있죠. 개인은 좀 나가고 있고. 그리고 47,000원 이하로 좀 모으면 어떨까? 매집주로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고요. 재료는 이제 K뱅크 상장이에요. K뱅크 상장 뉴스를 클릭해 보시면 올해 2024년 들어와서 IPO 대여가 좀 많이 몰린다. 이런 뉴스가 최근에 좀 많이 나와요. 과거에 K뱅크가 IPO 도전했다가 스스로도 자진 철회인 거잖아요. 다시 IPO 재도전한다. 연내 재상장할 것이다. 일단 작년에는 3분기 기준으로 382억의 당기순이익이 나왔다. 이게 지난달 19일날 밝힌 기사 내용이고요. 조만간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사회가 일단 의결을 했잖아요. 지정감사인 신청을 할 것이고 상장 주관사 선정 절차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 아마 하반기 정도로 보입니다. 자, QRT는 신규주 연타 기법인데 우리가 25,150원 정도 매수했거든요. 지금 올라가 팔 겁니다. 5%만 수익 나도 팔 거예요.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이제 신규주라는 것이 아침에 좀 밀려야 되거든요. 24,750원 이 정도 밀릴 때 찍어가지고 9시 10분 안입니다. 신규주는 원래 9시 10분은 방향 터닝이거든요. 손절가 3% 잡고 슈팅할 때 매도해라. 자, QRT는 그래서 신규주 연타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원전 관련주 2024년에 가장 먼저 상장된 종목이 우진엔텍입니다. 코드롤 상한가 날아가고 골로지겠다가 여기서 거의 14,000짜리가 더블 넘어 나왔죠. 특히 지난주에는 완전히 신고가 내다가 폭락 나왔어요. 분봉 볼게요. 자, 분봉 보시면 지난주에 9시 45분에 얼마까지 갔습니까? 38,250원. 이게 초폭락에서 31,750원에 마감이 되었고요. 기간에는 약 1% 정도 32,100원에 마감이 되었죠. 자, 그럼 우진엔텍 급등률 구비치기다. 그러니까 5월선까지 밀려야 되는 거 아닌가. 적어도 3만원에서 29,000원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안 먹을 값에 물리지는 말자. 가급적 저점에 사자. 이런 원칙을 말씀드리고요. 지난주는 그래도 젠베스 링크와 스튜디오 서밋, 젠베스 링크 와이드 플래닛, 120만, 240만 이렇게 수익 나신 분 인정 감사드리고요. 한줄관리 정실정은 제가 이미 한 7시간 정도 연휴기간 동안에 공부를 해서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보시면 2월 10일자부터 2월 16일이에요. 빨리 볼게요. 쭉 보시면 MSCI 일정, 화요일 일정, 수요일 일정, 목요일 일정, 금요일 일정 이렇게 쭉 나옵니다. 참고로 등업은 안됩니다. 등업은 한번 등업 평생 등업이기 때문에 외장하드 구매하신 분만 등업이 가능하고요. 정실증 관련은 유튜브에 청기가일 채널 홈에서 회원 전용 영상 2월 3주차 정실증 이미 올려놨습니다. 자, 영상 듣는다고 고생하셨고요. 당분간 제가 좀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 따라하시고 또 수익이 많이 날 때 비중을 실어가서 크게 땡겨 먹어야 되지. 또 수익 날 때 구경하고 하지 말고 같이 많이 땡겨 먹고 벌 때 확 땡겨놔야 또 언젠가는 깨질 거니까 저축이 되지 않을까 싶고 고향 갔다 오신다고 고생했고 이 영상 푹 쉬시면서 내일자 매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청기가입니다. 필승!